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Yes. 근데 만약에 한 2주 뒤에 술을 먹으면 주량이 얼마나 되세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수술하는데? Yes. 안녕하세요. 여기 봐도. 여기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나틀에서 눈빛 지방 재배 치료를 하게 된 성지원입니다. 네. 의사생님이 오르고 오셨다고. 네. 지금 평소에 좀 고민이 있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평소에 이제 눈 밑에 이제 다크서클이 심한데, 이거를 화장으로도 잘 안 지워지고 사진 찍어도 약간 다크서클 심해 보인다고 많이 들어가지고 뭔가 수술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눈밑 지방 재배 치료 이렇게 조금 개선될 수 있다고 들어서 수술하게 됐습니다. 아, 원래 이 수술이 뭔지는 알고 계셨어요? 뭔지는 몰랐는데 김영수가 한 거 보고 알았어요. 맞아, 전현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또 하셔가지고. 아, 엄마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 나도 해야겠다. 지금 이렇게, 여기까진 괜찮은데, 여기가 피부색이었다가, 네, 피부색이었다가 여기가 이렇게 다크서클처럼 돼 있어서 거의, 이만큼이 다크서클이니까 얘가 피곤한가 진짜 이런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피곤하다는 말을. 다크서클 화장품 이런 걸 엄청 많이 샀는데 효과가 제 기준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상담 받고서 이렇게 여기를 누르면 확실히 이렇게 톤 개선이 된다고 해가지고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이렇게? 어, 진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 해야겠다 했어요. 진짜 컨디션 좋은데 네. 너 피곤해 이런 소리 많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안 피곤해 했는데 그러시지 않았어요? 딱히 그런 거 별로 안 무서워해가지고. 아, 정말요? 네. 수술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계세요 혹시? 뭐 유튜브 이런 거 안 찾아보셨어요? 네. 근데 친구들이 많이 해가지고 이거를 괜찮네 하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화장을 해도 다크서클이 이제 보이지 않는? 근데 이게 눈밑 지방 재배치가 사실 엄청 심한 거 아니면은 자기만족이잖아요. 맞아요. 자기만족인데 자기만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30분 만에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시술 아닌가요? 시술이라고 지금 치료 했다고 나 지금 네, 그렇죠. 수술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라식 수술 같은 느낌으로다가 시술 정도. 맞아. 근데 약간 진짜 사진 찍을 때나 평소 화장할 때 확실히 느껴질 거예요. 다른 점이 피곤한 느낌을 주는 이제 다크서클이 심하게 내려오신 분들이나 웃을 때 여기가 도드라지게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들이 이제 수술을 하면은 엄청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해보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환복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재배치 수술이 뭔지 그때 제가 설명해 드렸죠? 네. 예, 이거 블록한 거를 원래 있던 자리도 갖다 놓고 여기를 팽팽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지방은 이제 한 덩어리가 아니고 두 덩어리로 나눠져 있는데요. 뭐 따로따로 재배치를 할 겁니다. 지금 그림을 그려놨는데 눈 밑에 블록한 주머니가 있어요. 이 주머니는 뭐냐면 원래는 우리 이제 눈알을 싸고 있는 지방이 있는데 그 지방이 앞으로 약간 밀려 나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를 막고 있는 막이 있는데 지원 씨는 원래 그게 조금 약해요. 그래서 이게 밀려 나와 있어. 그래서 그거를 일부는 제거를 하고 원래 있던 눈알집 안으로 재배치한 다음에 그 앞에 막을 판판하게 당겨주는 수술이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에요.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Yes. 근데 만약에 한 2주 뒤에 술을 먹으면 안 돼요? 주량이 얼마나 되세요? 주량이 얼마나 되세요? 적당히는 한 병 반만 먹을게요. 한 병... 아, 원래 얼마 드시나요? 한 세 병? 원래 먹는 양의 반만 드세요. 한 병 반이면 괜찮을까요? 원래 진짜 세 병 맞아요?
술을 먹지 말라 하는 이유는 첫째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염증이 생길까봐. 근데 사실 이런 수술은 염증이 생기는 수술은 아니에요. 또 하나의 문제는 사람이 술을 마시면 부주의해져. 그래서 어디가 진짜 부딪힐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토한다거나 이러면 얼굴에 혈압이 확 올라가면 이 수술한 데서 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정을 취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뭐 무조건 막 한 달 동안 절대 냄새도 맡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상황이 그러면 자기가 자기 주량에 밥만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드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수술하는데? 예. 격한 운동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운동도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 벤치프레스라든가 얼굴에 힘이 빡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런 건 되죠. 평온한 정도의 그렇죠. 운동만? 그렇죠. 라면도 먹지 마세요, 그래서. 라면 먹다 오면 매워서 애치 재채기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자극적인 음식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상황들을 피하자는 거예요. 다 이해됐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해가지고 할게요. 네. 네. 원장님한테 한 말씀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맞아, 하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잠시만 서 계시고. 지방 재배치 7일차입니다. 확연히 개선된 게 보이시나요? 원래 여기까지는 이렇게 다크서클이 심하게 영상을 찍어도 보였었는데 지금은 많이 균일하게 개선되고 애교살이 진짜 별로 없었는데도 이렇게 오동통하게 뭔가 올라온 느낌? 일단은 이렇게 눈 깜빡깜빡 했을 때 뻑뻑한 느낌은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처방전이 점안액이 나오는데 그거를 아직까지 쓰고는 있는데 많이 괜찮아졌고, 특별히 불편한 점은 약간 이제 눌러도 뭔가 이렇게 아픈 느낌은 없는데 그냥 조심하게 되는? 사실 3주차까지는 눈화장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동안 약속이 없는 것도 아니고 화장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했습니다. 화장 지울 때만 조심하게 하고 마스카라만 안 한 정도?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물입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진짜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제 수술 후기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2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거 시청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라첼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